마늘 조금 넣고요. 마늘을? 국간장 한 수저 정도 넣고 네. 고추 두어 번 탈탈탈해서 돼지고기니까 네. 조금만 어. 한 꼬집 정도? 한 꼬집 정도 조물조물 해놓으세요. 그동안에 부재를 자, 양파 반 개만 썰겠습니다. 수면 반 배갈 나서 자, 고추도 쫑쫑쫑 썰어주시고 조금 냉기세요. 전인권 학생 좋아하는 어썰기 돌 3등분 내고 요 사이즈 아, 자, 깍두기 사이즈 고추 들어가고 나머지 다 넣으세요. 양념장입니다. 진간장 두 개, 조선간장 하나, 매실 하나. 매실 하나. 지금 미리 이렇게 물로 좀 불리세요. 아, 불려요? 볶아요. 아, 고기를 먼저 볶아요. 네. 자, 고기 이제 볶아집니다. 여기다 볶아. 아까 양념장을 보세요. 이렇게 어, 볶아진 다음에. 이제 볶아진 다음에. 짜박짜박 양념을 다 넣으세요. 자, 뚜껑 닫으세요. 전문 일 했어. 자, 주세요. 아, 이제 두부를 넣어줍니다. 예. 간가름 이렇게 입히세요. 우와. 이렇게. 중불로 하세요, 중불.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 접시에 넣을 거예요. 예. 오, 이제 자작자작 접시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유, 맛있겠다. 아유. 아유, 됐어? 아유, 맛있겠다. 맞네. 아니요, 한 번도 처음인데요. 자, 다음은.